안녕하세요. 노원시티 SK 리더스표 2차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그 가정역 주변, 옛날에 가정오골이라고 하는 가정역 주변을 재개발한 그런 곳으로 아파트는 총 9개동에 1789세대가 있고요. 오피스텔이 1개동에 529세대가 있어서 총 2318세대로 구성된 곳입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은 최고층 46층까지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435%, 건폐율은 26%이고 평형은 31평형 A타입, 30평형 B타입, 34평형은 A타입부터 D타입까지 있습니다. 입주는 2023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 분양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4제곱미터 84A타입이죠. 84A타입은 최저가 1층이 4억 2200이었고요. 그 다음에 40층 이상 최고층은 4억 6300이었고요. 그 다음에 B타입, 84B타입은 최저가가 4억 3300, 그 다음에 최고가는 4억 70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타입은 최저가가 4억 3천, 40층 이상 최고가는 4억 7,2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D타입도 1층 최저가는 4억 1,500, 그 다음에 40층 이상 최고가는 4억 5,500이었습니다. 그리고 34평형 E타입은 최저가 1층이 4억 2,200이었고요. 40층 이상은 4억 6,200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금 입주한 지 2023년도 1월에 입주했으니까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난 매도 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보통 매도 호가가 5억 2,400, 5억 500, 그 다음에 4억 8200, 4억 8200 저층이네요. 4억 8200 저층이면 아까 저층 최저가가 4억 2200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는 P가 한 6000 정도, P가 한 6000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네, 5억, 지금 이런 건 이제 5억 7천, 5억 7천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5억 7천에 나왔으면, 요거는, 최고가가 4억 7천이었으니까 5억 7천이면 P가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붙은 그런 매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가 바로 아파트가 있는 곳이 이곳이 지금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교통편을 보면 이제 여기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있고요. 가정역이 있고 여기서 내정거장만 가면 공항철도 고맙역이 있습니다. 고맙역에서는 네, 서울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리고 김포공항에 가면 9호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5호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철도로 계속 타고서 홍대로 해서 신촌으로 해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두정거장인가요? 두정거장 가면 성남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서울 7호선이죠. 요거는 이제 7호선 서울 강남까지 직통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주안역에 오면 여기 경인선 1호선이죠. 경인선 1호선을 타고서 구로를 거쳐서 신도림으로 해서 종로로 가는 그런 노선, 그 노선을 탈 수가 있죠. 그리고 부평구청에 오면은 또 이제 인천 1호선을 또 환승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타더라도 이쪽이 이제 승용차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여기가 바로 이제 IC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수월한, 교통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사업지입니다. 이곳이 사업지니까 여기에서 학교는 봉수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를 한번 보면 여기 가연초등학교가 있고요. 신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신현중학교가 있고요. 신현북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루원중학교가 있고요. 가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가정역으로부터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역은 그 인천지하철 2호선이죠. 2호선역, 가정역에서 측정하면 직선거리로 약 400m, 5분 정도 나오고요. 제일 먼 곳까지 가면은 한 10분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가정역에서 지금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에서 하차를 해서 그 가정역 주변을 지금 살펴보면서 루원시티 SK 리더스구 2차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가정역인데요. 아직 그 주변이 완전히 정비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이 가정역 주변이 전에는 그 일반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립, 다가구, 이런 그 주택들이 있던 그런 곳을 지금 재개발을 해서 주변이 지금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고, 지금 도로는 지금 정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인도가 그래서 정비 중에 있어서 약간 그 겉에 불편한 그런 점도 있는데, 오늘은 그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바람도 지금 거세게 불고 있어서 걷는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카메라에도 지금 빗방울 자꾸 맺혀가지고 시야가 지금 막지를 못한 그런 상태인데, 저는 지금 이제 그 저희 그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가정역에 있는 루원시티 SK뷰 2차 아파트를 지금 비가 옵니다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천에서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인천은 이제 가끔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이 좀 맞아가지고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 아파트를 남는 시간에 잠깐 가서 촬영을 해보자 하고 왔는데, 지금 비하고 바람하고 너무 많이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집에 지금 세차게 내려가지고 걷기에도 지금 좀 불편할 정도로 한 손에 우산 들고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렌즈에 계속 빗방울을 맺혀가지고 시야가 지금 막지는 않죠. 그냥 중간중간 카메라 렌즈를 닦으면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빗방울이 날려서 지금 카메라 렌즈에 많이 지금 붙어가지고 시야가 막지는 못합니다. 이곳이 이제 그 가정역 주변이 되겠는데, 지금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은 그 효성동으로 해서 작전동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바로 옆에는 이제 그 경인고속도로, 제1 경인고속도로가 있어서 그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목동으로 해서 서울로 출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그런 분들도 지금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도 바로 옆에 있고, 또 승용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근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집값이 이쪽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나 혼자 고생을 하고 가족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좀 그냥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나 혼자 고생하면 가족들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데는 여기도 요번에 이제 그 지금 막 입주가 시작되는 대성 베르힘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베르힐과 바로 옆에 있는 유엔시티스트레이 유저스피 2차 아파트가 지금 있죠. 이 바람이 너무 세차가지고 거리에 사람들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내리면 괜찮은데 바람까지 또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비가 이쪽 저쪽에서만 우산을 썼습니다만도 불이 차가지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카메라 렌즈입니다. 렌즈에 지금 계속 빗방울이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좋은 렌즈가 깨끗하지 못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곳은 지금 대성 베르힐 아파트인데 지금 이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유엔시티 대성 베르힐 아파트는 지금 이사하는 차들이 여기 비도 많이 옵니다만 이사하는 차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차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이 아파트를 이제 지나서 지나면 바로 옆에 같이 그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죠. 도로를 건너가면은 루원시티 SK 리더스교 2차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입니다. 지금 이제 도로를 지금 도로까지 왔으니까 이 신호만 이제 건너가면 지금 가는 루원시티 SK 리더스교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한번 올려다 보고요. 오늘이 그 토요일입니다만 지금 바람과 비가 세차게 불고 해서 지금 아직 그 오전 지금 9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아직 차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람은 그렇게 많이 지금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차들 많이 안 보이고요. 사람도 많이 안 보이고 지금 저쪽에 그 신성동을 해서 작전동 그 방향으로 가는 차들은 지금 많이 달리고 있네요. 이곳이 이제 그 루원시티 SK 리더스 2차 상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오피스텔이 있고 한세동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9개 동에 1789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한개 동에 529세대. 모두 합쳐가지고 2318세대, 여기도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 4층부터, 최고층은 46층까지 되어 있고, 주차는 세대당 1.2대, 2대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435%, 그리고 건폐율은 26%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평형은 그 31평형 A타입이 있고요. 30평형 B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평형은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3년도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개월 정도 지난, 입주 4개월 정도 지난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 그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 34평형이죠. 여기 분양가, 최저 분양가는 4억 22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 분양가는 4억 7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매도 호가 나온 걸 보니까 P가 약 6천 정도 플러스 6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P가 지금 6천부터 이제 형성이 그렇게 돼 있고 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억 이상 이렇게 지금 P가 형성이 된 걸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파트가 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제 그 아파트 동수 안내를 지금 해놨죠. 9개 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원도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정원도 상당히 많고요. 비가 오지만 그래도 한번 아파트를 불러보겠습니다. 역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경도 잘 돼 있고 주변도 깔끔하고 굉장히 아파트가 좀 세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입주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축하를 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드리고요. 굉장히 그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셔서 굉장히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역시 그 요즘 지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도 멋있고 그다음에 조경도 잘 돼 있고 생활도 굉장히 편리하고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같이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상가도 아파트 내 상가도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뭐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도 편리하고 교통도 좋고 주변에 학교도 이제 또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뭐 자녀가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다 살기가 편리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경시설이 굉장히 멋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또 나무가 굉장히 이제 입주 막 한 아파트인데도 오래된 나무처럼 굉장히 무성합니다. 잎도 무성하고. 이쪽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는 이제 그 휴게 공간이죠. 부모님들은 그 앞쪽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원인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 제가 걸어가고 있는 곳은 정원인 것 같고요. 조금 멀리는 이제 그 산이 보이는데 저기는 아마 그 원적산 그쪽 같습니다. 원적산.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산도 있고 여기는 가든인 것 같습니다. 가든에 탁자가 있어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가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만 보고 걷다 보니까 밑에 지금 물이 차가지고 물이 지금 발목까지 빠진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조경시설에 이제 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사슴 그런 조형물도 있고 나무도 파릇파릇하고 굉장히 그 신선한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 네, 이쪽 동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와서 오늘은 이렇게 비 안 맞는 곳에 비 안 맞는 곳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왔으니까 촬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우산을 지금 쓰기도 굉장히 힘겹습니다. 아주 바람이 세차게 이런데 나올 때는 바람이 더 이제 몰아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세죠. 그래서 우산 잡고 걷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날씨인데 제가 지금 중간중간 이제 화면이 끊기는 거는 지금 렌즈를 한 번씩 닦고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화면의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끊기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정원이 되겠고요. 이쪽에는 또 어떤 정원인가요? 여기도 아주 테마가, 그 정원 테마가 좋습니다. 여기는 물안개 정원이 되겠네요. 물안개 정원. 우측에서는 그 이제 이쪽에 물이 이렇게, 물이 내리나요? 안개가 내리나요? 그리고 물안개 정원. 물안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정원 같습니다. 여기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고,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그런 정원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썸네일로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물안개 정원을 지금 걷고 있고요. 비가 오니까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먼지도 안 나고 주변이 또 깨끗해지고 그런 거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그다음에 비판적이고 비난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또 굉장히 사람이 행복해지죠. 그래서 비가 와서 오늘같이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걷기 힘들고 우산 쓰고 촬영하기도 힘들지만 나름대로 또 비가 와가지고 이런 주변에 그 잎이 굉장히 또 무성하게 보이고 녹색을 또 많이 보니까 제 눈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좋습니다. 좋은 날씨고 기분 좋은 그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여기로 해서 위층을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여기도 이제 여기는 비오토피아 정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정원이 비오토피아 정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도 이쪽으로 이쪽도 게이트가 이제 있네요. 게이트가 원적산 방향으로 게이트가 또 있고요. 게이트가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그 단차가 있는 위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보면서 위층으로 또 올라가면 위층에 있는 아파트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항상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저곳에 가면 그 어떤 그 풍경이 펼쳐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 기대감을 갖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니까 이쪽에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인가? 아파트도 또 한번 올려다보고요. 멋진 아파트 한번 올려다보고 이쪽으로 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렌즈에 비가 많이 묻어가지고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닦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지금 끊기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원 에스케이토 어린이집인 것 같고요. 어린이집이면서 유치원 그런 곳인 것 같고요. 그 영상에 보면 이제 가끔 뭐 이런 빗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빗소리도 들려드리고 바람소리도 들려드리고 아파트 소개도 하고 이런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일석한삼조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그 신축의 멋진 아파트를 걷고 있는데, 그 요즘에 그 아파트 값이 이제 보면은, 지금 그 저점에서 약간 이제 좀 치고 올라가는 상향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전에는 뭐 반토막이 났네, 30%가 났네, 20%가 떨어졌네, 막 그런, 그런 뉴스, 뭐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요즘 이제 그 아파트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요즘은 좀, 서양 쪽으로 좀 방향을 틀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든 뭐든 모든 것이 이제 그 순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골이 깊으면 다시 이제 또 치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30% 20% 떨어졌던 그 아파트들을 이제 그 금매 아파트라고 하죠.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모두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그 오른 가격에 있는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요즘은 분위기가 좀 반전돼서 좀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다져지면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다녀본 느낌으로는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세 달 전인가 왔을 때 그 루원시티 아레나 루원시티 아레나인가요? 그 무슨 아파트인가요? 제가 보면 루원시티가 여기가 제가 왔던 데가 포레나 루원시티구나. 포레나 루원시티 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그 피가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제가 걸을 때 피가 없었는데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지금 피가 이제 최저 6천에서부터 1억 이상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은 많이 좋은 방향으로 지금 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제 스스로 이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를 하나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입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약간 상향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기다리다 보면 또 계속 올라가면
또 못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가는 공포에서 못 사고 올라가면 또 값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높아지기 때문에 못 사고 그러는데 그런 그 접점을 잘 찾아가지고 사서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다시 이제 큰 대로변으로 나왔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 상가 지역들이 이렇게 상가 지역들이 있는데 아직 상가들은 입주가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부동산만 몇 개 입주한 게 보이고 있고 이쪽면은 저쪽은 포레나 뉴원시티가 보이고 있고요. 네, 포레나 뉴원시티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지금 상가 지역 상가 지역을 돌아서 이쪽 이제 상가가 다 입주가 하면은 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아파트 상가에서 모든 걸 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지금 입점을 했네요. 부동산은 입점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다시 상가 쪽 한번 좌측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좌측에 돌아가면 지금 건너편은 대성 베르힐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대성 베르힐은 지금 한참 입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쪽도 한번 촬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그 상가인 것 같습니다. 지하 쪽 상가. 이쪽에도 부동산들은 또 입점해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이쪽 상가. 상가가 있어서 지하로 내려가도 이제 이렇게 상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직 입점된 상가들은 지금 한두 군데밖에 안 보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입점이 안 되어 있는 상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역에 있는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2차 아파트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비오고 바람 부는 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차고 멋진 영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